제가 5년 전에 여권을 이제 제가 이렇게 이번에 미국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2019년 11월 8일 JFK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김정동 목사님을 그해 9월에 만나고 11월에 여기 와서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또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어찌 보면 오늘 여기에 빚진 자가 아닌가, 김정동 목사님 만나서 정말 그 5년의 세월 동안 제가 젊은 날에 방황했던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통지교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전도사, 감도사 생활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저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한국에 오신 우리 제 동포 여러분들이 보면은 참 많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이국 땅 또는 기대와 또 두려움과 또 마음의 포부를 가지고 이제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땅에서 이 같은 말을 한다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났다면 세상이라는 것은 원합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있고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되고 이 입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날 회복시켜 주셨다. 정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 정말 내가 고난 속에 있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을 꺾어주셨구나 하면서 세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영혼의 방언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말을 쓰는 우리 동포들에 모여서 이 동지교회를 일구어가고 정말 이 필라델피아 이 가운데에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임금께서 10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그 사람에게 전부 탕감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제 탕감을 받고 나서 딱 나와서 보니까 내게 300데나리오, 근데 1년 연봉 정도 되죠. 이 빚진 사람이 딱 눈에 보이니까 야, 너 돈 갚아. 이 자식 왜 안 갚아? 하면서 이제 멱살을 끌고 이제 드러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300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잘못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거는 탕감 받은 거고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받는다는 게 뭔 잘못입니까? 이 채권자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법에는 빚을 안 갚으면 멱살을 잡고 감옥까지 끌고 가서 줄 때까지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너무나 당연히 행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렇게 좀 나쁜 사람이 있나? 자기는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아놓고는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저렇게 멱살을 끌고 감옥에 가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빚을 안 갚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임금의 시각이 있고 이 300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의 시각이 있고 또 빚진 자의 시각이 있고 이제 각자 다 다른 위치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쉽지만 그 형제 용서해 주시오. 그 300데나리온 탕감해 주시오. 우리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정작 내가 여기에 걸려들면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차라리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은 오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빚진 자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왜? 내 마음이 너무 합당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했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겉으로는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손해를 본 사람, 이분들이 정말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나도 쓸 데가 있는데 하나님 저 돈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또 돈을 안 줘요.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좀 움직여서 저에게 돈 좀 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왜 저런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저렇게 잘 살고 있나? 내가 돈을 빌려줘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왜 고통을 받고 있나? 하면서 정말 그분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은 내가 이 돈 다 받은 걸 믿을게요. 목사님, 변호사님 이런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우리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욱더 교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제가 이번에 사업하는데 이거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11조 크게 한몫해서 교회 크게 짓겠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런 기도들인데 그런데 오늘요 이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임금이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임금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에게 1만 달란트의 돈을 빌려줬다.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1달란트가 이제 34kg에요. 금 34kg. 그러면 1만 달란트라면 한 사람이 1년에 300일 일을 한다면 20만 년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돈을 빌려주면서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인지 저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보고 빌려줘야 되는데 20만 년을 일할 수 있는 돈을 주시니까 임금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임금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20만 년치 일을 할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야 너 자식들 다 팔아가지고 내 입에 갚아. 그러면은 내가 20만 년 동안 빚을 진 사람 입장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임금님, 제가 이 평생을 일을 하고 내 자식들까지 다 팔아봐야 몇 달란트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20만 년을 살 수가 없고 제가 이제 어떻게 갚아야 되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데 오늘 이 종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절도 하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나 하거늘. 참 이 종이 어떻게 이런 배짱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20만 년치 그 돈을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을 보면은 참 이 종이 불쌍한 거예요. 저게 뭐 지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면서 20만 년치를 지나가겠다고 아이고 참 가족들도 불쌍하구나 하면서 이 임금 마음은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 알겠다 이 말이 참 가당찼네 내가 다 갚아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줄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임금이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면서 너희가 이 법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거다. 들어오고 나가는 문도 복을 줄 거고 그 광주리도 복을 줄 거다. 그런데 너희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애굽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질병을 주어서 너가 전멸하도록 할 거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율법을 통해서 강제를 한 거예요. 너 한번 지켜봐. 너가 너의 조상이 아담인데 결국 눈이 맑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너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해봐. 이 율법은 선한 거야. 너가 옳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봐. 하나님이 아예 한번 율법을 주었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느냐? 결국은 못 지켰어요. 오늘 이 임금을 보면은 그래 내가 다 탕감해 줄게. 네가 앞으로 이 탕감을 받았으니까 네에게 빚진 자들도 내 마음을 받아서 용서해 주라. 이런 말씀을 안 했어요. 이 임금은. 그냥 다 탕감을 해줬어요. 이 임금이 바랐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율법하고는 달라요. 네가 이 탕감을 받았으면 내가 너에게 탕감을 해준 마음이 뭔지 이걸 살펴서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바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지옥 심판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 넘김으로써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래 내가 이제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과 맞바꾼 삶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예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내가 살아가야지 이런 그 은혜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그 은혜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그 종처럼 그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지 나 이제 천국 가 그래 참 좋네 하며 돌아서고 나서는 여전히 내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제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아. 이제 나의 목숨을 통해서 너희는 그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 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바로 그 형제 자매인데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피 흘렸는데 너 형제 자매 하나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너가 밤새 잠을 못 자면서 마음의 분노에 잡혀가지고 죄의 종이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늘 아직까지 육신을 바라보는 이 선악의 눈이 있다 보니까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늘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판단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앞에서는 우리가 찬양하지만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늘 우리 판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판단 속에 살아가는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임금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그 마음을 잃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오늘 종이 그 임금이 어떻게 해서 1만 달란트 내 빚을 탕감해 주었을까? 이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감옥에 이제 이 종이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을 끌고 가보니까 이제 그 임금이 아니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더니 300데나리온 때문에 감옥에 데리고 와 저 종 당장 감옥에 넣어.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종이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번 돈을 내가 빌려줬고 내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내가 받는다는데 뭔 잘못을 내가 저질렀지? 아니 임금이 이렇게 후리해도 되는 거야? 하면서 분노에 쌓였을 거예요. 그야말로 죄의 종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종,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했었는데 죄의 종으로 이제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죽이고 싶고 그 300데나리온 안 갚는 사람 죽이고 싶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게 죄의 종이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도저히 임금이 나를 내보낼 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임금이 왜 날 여기 가뒀죠? 나는 내 돈을 받는다고 내 법적인 권리를 행사했는데 임금이 왜 가뒀습니까?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당신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고서는 300데나리온 그 빚진자를 멱살을 잡고 끌고 온 그 부분이 괘씸하게 생각한다 하던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럼 이제 이 종이 생각할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으면 그게 끝이지 기프트 아닙니까? 선물. 그걸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놔. 아니 그러면 애초에 1만 달란트 탕감을 시켜준대. 너 혹시 다른 사람에게 빚받을 게 있으면 그것도 다 용서해주라. 탕감시켜주라. 이 말씀을 했다면 이해가 되던데 그런 말씀이 일절 없었어요. 그런데 임금이 그러면 용서해 준 건가? 용서해 주지 않았던가?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이제 이 종이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임금이 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임금이 원하는 마음과 연결되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정말 은혜의 종이 되고 사랑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이제 이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곳이요 임금님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돌아보니까 임금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제가 임금님 앞에 진짜 회개합니다. 제가 임금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십시오. 이제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이 종은 이제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내 안에서 판단이 들어오면 이 용서라는 것이 동에서 서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동에서 서로 옮긴 것처럼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는 저 멀리 떠나보내는 게 용서예요. 자, 이 용서를 해주면 누가 먼저 자유하게 됩니까? 누가 먼저 자유하게 됩니까? 바로 본인인 거예요. 본인인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내 죄, 내 분노의 감옥에 그냥 잡혀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복으로 쓰셔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내 스스로 죄의 종에 팔려서 분노에 팔려서 내 스스로 나의 영혼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 이 용서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뭔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주먹쥐고 이 세상에서 한 권세 잡아보고 한 재물 잡아보려고 태어났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전부 다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은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오늘 종을 보십시오. 자기의 시각으로 보니까 임금도 믿고 내 입에 빚진 그 3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죽이고 싶고 내 시각은 다 틀린 거예요. 오직 옳고 그름의 시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죄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의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임금의 시각에서. 그러면 목사님, 이제 300데나리온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렵고 가진 하나도 없는데 그 저 임금은 10만 달란트라 내게 빌려주셨는데 내가 또 그 임금에게 가야지. 임금님, 제가 300데나리온을 지금 못 받아가지고 제가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날 우리 임금님께서는 저에게 아무것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10만 달란트나 저에게 빌려주셨습니다. 제가 염치불구하고 오늘 또 좀 빌리러 왔습니다. 임금님, 제 사정을 아시죠? 좀 빌려주십시오. 저는 그 임금님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임금님에게 빚지고 모든 것을 임금님의 말씀에 대해 길을 받아서 율법처럼 그 종이 안식년이 되면 해방이 될 수 있지만 그 주인을 사랑해서 남고자 한다면 그 못을 널빤지에 기에 이렇게 뚫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내 이 받을 돈도 못 받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 삶에 고난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당신이 그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제 닮은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십시오. 저는 그러면은 이제는 제 이 남은 삶 동안 주의 말씀에만 제가 길을 열고 주의 말씀에만 제가 표지를 남기겠습니다. 저는 주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시각하고 내 시각이 딱 맞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딱 이겁니다. 제가 이 안경을 벗었던 그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축록증이 와서 그때는 입을 이렇게 열어서 긁어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난시가 아주 심하고 나이가 좀 들이다 노화까지 와가지고 공부를 딱 모니터를 보는데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글자가. 안경을 볼로 벤즈를 쓰자니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한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먼 맹인도 그 봉사도 눈을 뜨게 하는데 너는 지금 보이지 않느냐고. 제가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저는 온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 인체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시각에서 보면은 넓은 게 빠져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이루셨도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나았네. 제가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환경을 벗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그 뒤로 제가 1년에 책을 400권 정도 읽어요. 사무실 가면 하루 종일 컴퓨터를 봐요. 그런데도 시력이 안 나빠져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질병을 끝을 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저는 그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믿음을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저 찬양 어땠습니까? 아름다웠습니까? 아멘. 제가 얼마나 엄지였는지 저희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가곡들을 부르면 그 당시에 정말 비웃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고. 당신 어떻게 그리 엄도 구별을 못하고. 제가 집에서 부끄러워서 좋아하는 가곡도 하나 못 불렀어요. 음 높이를 구분을 못했습니까? 그 정도 제가 완벽한 음치였어요. 여러분들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목사가 찬양을 잘해야 은혜가 되는데 이거 참 어떡합니까? 제가 고등학교 실기 수업 시간에도 노래 곡목을 뽑아서 그냥 볼펜 안에 뽑아가지고 열어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실기 그 수업 테스트였는데 그냥 제가 하면 선생님은 웃는 거예요. 그냥 가사 읽는 거예요. 가사. 저도 노래 부른다고 불렀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목회자가 찬양을 잘 못하고 은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좀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그때 제가 납상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 그때부터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에 반은 놓고 나서부터 이 귀가 잡아내는 거예요. 집에서도 피아노를 연주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화음을 넣고 제가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시각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눈높이하고 내가 말하고 그런 것만 딱 마음이 맞으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우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 속에 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해가 안 들어지면 아유 나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하는 저 형제도 복음 많이 주시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하고 낙담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 영원의 시간에는 시간의 길고 짧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의 시간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단지 내가 과거, 현재, 미래 살다 보니까 내 눈높이 때문에 그걸 못 믿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시각으로 신앙을 할 것인가? 정말 누구의 눈높이에서 신앙을 할 것인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먼 타국 땅에 와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계시고 때로는 세상으로 승부하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에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면서 아담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떠나고 나서는 이제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혼에서 돌아다니시면서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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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시는데
내 당장 내가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하늘 왜 이렇게 어려움 주시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나, 늘 내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 임금님의 그 눈높이를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은 이 바닥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 내 이 300데나리온 못 받아도 내 임금님한테 가서 달라도 되지. 임금님은 내게 10만 달란트도 줬는데, 하나님 저 힘든 거 알고 계시죠?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하는 걸 다 필요하는 거 아시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오지 않았습니까? 내 배고픈 거, 내 질병, 내 고난 주님 다 알고 계시죠? 저 이제 주님 앞에 완전히 붙습니다. 저 주의 영원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께서 제 인생을 책임지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못을 박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